거꾸로 너무 빠른 게 아닌가라는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라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굳이 아픈 이야기를 꼭 들춰내서 얘기하는 게 신뢰 아니야? 라고 저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, 과거에.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제가 아마 그 안산에 있으면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.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들었는데 다음 날 가면 또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전 다 외울 만큼 아는데 또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 우리가 더 많이 주목하고 더 많이 보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뭐 굉장히 작겠지만 위로가 될 수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따로 있을까? 이런 공감이나 위로는 언제든지 좋지 않을까?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